지난주 본문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는 그 생각들은 어떠한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방향성으로부터 또 삶의 태도가 그리고 삶의 감정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보면 그 생각의 방향성이 우리의 의지를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성이 우리 의지의 방향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의 방향성은 더욱더 확고해지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에 형성된 방향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의 방향의 물꼬를 트기란 사실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창출해낸다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비례법칙처럼 적용하는 겁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내가 한번 품게 된 그 생각의 방향성은 더 완고해지고 확고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당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침투해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편견과 선입견은 단순히 인간관계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내가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은 아주 교묘하게 물들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나의 철학과 신념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되게 우스갯소리 예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떠한 이 생각의 방향성이 굳어진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그 경찰청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이 범죄자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근데 거기서 주로 자주 등장했던 소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택시기사 운전사들의 범죄였어요. 그래서 이 뭐 누군가 택시기사를 위장해서 막 사람을 납치한다든지. 그래서 제 안에 교묘하게 어떠한 생각의 방향성이 생겼냐면, 택시기사는 무섭다. 이 택시는 함부로 타면은 내가 나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저희 지금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 대전이 저희 외갓집이었거든요. 대전에 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그 외갓집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뭐 버스는 좀 쉽지 않아서. 근데 항상 저희 아버지는 일하시느라 바쁘셨기 때문에 주로 저하고 제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만 외갓집을 가면, 그 어린 마음에 아 나도 어리고 내 동생도 어리고 우리 엄마는 여자고, 야 이거 딱 택시기사 범죄자들에게 당하기 좋겠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괜한 긴장감과 그 웬만해서 택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꼭 엄마를 손을 붙잡고 절대 젊은 남성이 운전하는 택시는 타지 말자고 이게 뭔가, 그래도 제가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좀 나이가 든 분은 어떻게 내가 힘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 삶을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별일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제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초행길에 가서는 택시를 함부로 타면 이 덤탱이 시욕이 일수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초행길에 가서 막 짐을 많이 갖고 탄다든지 잘 모르는 티 내면 괜히 택시 기사들이 뺑뺑이 돌아간다. 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택시 운전, 혹시 이 가운데 택시 그 운전사에 종업하신 가족분들 계시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선입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커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 제가 그 지역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몇 번 가서 알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평소에 가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분이. 야, 제 마음속에 확신했죠. 지금 이분은. 왜냐면 그때 제가 큰 배낭 같은 걸 메고 있었거든요. 야, 이분은 내가 여기가 초행길인 줄 알고 지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 뒤에 친구가 타고 있고 제가 앞에 타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건 지금 돌아간다. 그래서 둘이 모의를 했죠. 우리는 절대 택시비를 낼수 없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딱 쓰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제가 택시 기사 아저씨를 바라보며 아주 겸허한 목소리로 기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제가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제 친구도 따라 내리고 되게 호기롭게 그냥 갔어요.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셨는지 이렇게 소리칠 새도 없이 멍하게 쳐다보시다가 한참이나 저희가 간 뒤에 창문을 열고 희박생 하면서 소리를 치셨는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왜냐? 이게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때 이제 택시를 내려서 버스를 탄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이만큼이 나왔어. 이거 돌아간 거 맞지? 했는데 오히려 그 택시기사분이 빠른 길로 와줬던 거죠.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 하면은 저는 어김없이 떠오르는 게 제가 이 어떤 택시기사를 분들을 보면서 갖고 있었던 이 택시 운전사분들을 보면서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과 편견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품게 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갖고 있는 방향성, 이 방향성이 시간이 더해지면 그것이 어느샌가 확고한 신념처럼 되어버려서 마치 변하지 않는 때로는 진리처럼 굳어져 버린 경우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분들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부정함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상황인데 충분히 긍정적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거기서 원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창조주들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이요, 비단 저와 여러분들만, 우리들만의 책임이다, 잘못이라고만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의 경우는 이 생각의 방향성이란 것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켜켜이 쌓여온 삶의 흔적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의 방향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유익한 생각의 방향성을 형성한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내 삶을 온통 어두움의 한복판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생각의 방향성을 형성한 분들은 대개 본래, 원래 그러한 DNA를 갖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듯 무언가 모를 삶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발견하고 직면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이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방향성이 더욱 단단히 굳어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생각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부분인데 다른 관점, 바로 이 생각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더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세 부류의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인의 생각이에요. 먼저 이 여인, 이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지난주는 이 우리가 여인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다면 이제 이 상황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자, 이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더 되뇌어보세요. 이 여인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짚고 짚고 또 짚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 여인의 생각의 방향성이 어떻게 굳어져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죠. 그래서 온갖 부정과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부정과 절망의 생각의 방향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의 방향성이요, 일종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은 뛰어난 의사를 찾아가야지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의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내 몸에 걸린 이 지독한 병을 하루빨리 고쳐야지, 이 병을 고치려면 조금이라도 더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 그 생각이 굳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서서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세상을 향한 생각의 방향성, 세상적 관점,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병을 고치는 게 가장 내 삶의 급선무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세상을 향한 생각의 방향성인 동시에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당연한 듯 보이는 반응이죠. 많은 의사들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반응했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떻게든 자기의 몸을 꽁꽁 싸매서라도 그 의사를 찾아갔다는 것. 이 여인이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여인이 조금은 다른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누구의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의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자 마찬가지로 이 소문에도 이 여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있던 그 생각의 방향성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보세요. 내 몸이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 상식인데 이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전혀 완전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나에게 생각을 유발시키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반응했어요. 이 반응이 곧 생각의 전환이 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상식적인 행동을 바꿔서, 그 생각을 바꿔서 그 예수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순간 모든 관심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소문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향 설정이 이루어진 거죠.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적 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상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표현하자면 막연한 그 영역,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이 여인이 생각을 전환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이전에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의 방향성, 그 생각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이전에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던 모든 그 세상적 가치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임하시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의 가치관과 그 모든 사고체계는 붕괴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상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여전히 상식의 영역에만 꽁꽁 매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체험하기란 뭐 이렇게 단정지어 뭐 하나님의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영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쌓아가고 있던 그 상식의 체계, 그 생각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5절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연이어서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주고 있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6절에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이 딱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밤낮 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기인했냐면 이 여인의 생각.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저 의사를 찾아가면 돼. 그 생각으로부터 이 여인의 행동이 기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이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라고 쓰여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같은 표현이지만 여기서 좀 우리가 다시 구별해보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나의 욕망이 담긴 것들,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사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에 생각해 볼 때는 어렵지 않게 떠오르시겠지만 영의 생각이란 게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영적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적이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영의 생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냥 이렇게 영적인 것 막 정의 내리냐면 무궁무진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자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런 되게 영적인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끄심에 집중하는 것. 그게 곧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이 여인의 생각을 좀 살펴본 두 번째는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여인의 상황도 살펴봤듯이 제자들의 상황을 좀 볼까요? 제자들은 여인과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여인의 상황을 뭐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절망, 뭐 막 무너짐 뭐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됐냐면 제자들의 삶은 상황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이 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몇 번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밀접하게 친밀하게 동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 여인은 세상적 관점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생각이 예수님께로 전환되었는데 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한 상식적인 수준 안에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지만 누가복음에 베드로라고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했을 거라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을 향한 특별한 계획, 심지어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말에는 아, 왜 굳이 저 말을 해가지고
아, 왜 그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드나? 왜 굳이 저 말을 해서?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떠한 이 언어에는 그 말을 함으로써 의미를 던지기 위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본 건 아,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고 사람들 너무 많고 힘든데 왜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 되게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 말을 던지심으로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베이직하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의 창시자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 그분은 신적 권능을 가진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신주단지처럼 예수님을 무슨 막 이렇게 뭐 묘한 어떤 미신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무슨 단어를 꺼내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서 믿음을 꺼내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똑똑히 들어. 너희가 바라는 그 주술, 뭐 요행 바라는 기적? 그 모든 원인과 근거는 딱 하나야. 믿음이야, 믿음. 예수님은요, 이 순간에 그 백성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어야 될 단 하나, 그건 어떤 미신적 신앙도 아니고 요행을 바라는 그 찰나의 기적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였는데 그들의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 상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과 정반대죠. 여인은 세상적 상식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즉시 그 생각을 전환시켰어요. 근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늘 그 생각은 예수님 생각만 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상식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그 은혜와 믿음의 뜰 안에 신앙의 뜰 안에 늘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생각의 방향성은 세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쭉쭉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해 보여요. 이제 뭐 초신자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연약해 보여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뭔가 자격도 없어요. 이것저것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 앞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추어진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중심, 그 중심의 생각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전에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치명적인 결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와 오해예요. 자, 무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오해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정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왜 이렇게 예수님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지? 예수님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들과 주님 사이에 크나큰 벽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합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보면은 주님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주님의 성품도 모르고 주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주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무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한 문장 이거예요. 그냥 구약의 그 방대한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 딱 한마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까먹죠.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만나움의 추락이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맨날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맨날 까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리고 막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구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의 스토리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걸 절대로 잊지 마. 그거를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용서도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점의 끝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살려낼 거야.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10명, 12 정탐꾼의 이야기죠. 먼저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의 말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주세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2명 정탐꾼하고 막 여호수아 갈렙은 위대한 사람, 이 10명은 진짜 이런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12 정탐꾼이 아무나 세운 게 아니란 거 아시죠? 그 앞선 이 12 정탐꾼을 선별하는 과정을 보면 그 각 족속 가운데 소위 말하면 엄선되고 선발돼서 뽑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무가 다 출중했던 사람들이겠죠.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어떠한 이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막 건강했던 사람들. 아무나 그냥 뽑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에서 뽑힌 사람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10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다 추론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안 했는데 전쟁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이 굳어져서 본대로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확장돼요. 말할수록 뭐라고 해요? 아, 갑자기 자기가 메뚜기 같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메뚜기 같다느니. 그러면서 또 혼자 상상하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우리는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땅에 가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땅에 가는 게 이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온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 땅에 가는 게. 근데 이들이 생각의 방향성이 굳어져 버리자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며 자기를 있는 대로 깎아내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부인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방향성이 갖는 엄청난 파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그러나 반면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7, 8, 9절 민수기 14장 7, 8, 9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밭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같은 걸 봤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무한한 긍정의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요, 긍정과 믿음을 이게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데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 근원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오케이, 감사한 거. 근데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냥 근거도 없이 잘 될 거야, 허무 맹랑한 소리가 될 수 있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는, 자, 8절 말씀에 등장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선포를 내뱉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과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생각의 방향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아무리 야 이거는 진짜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아낙 자손들이 실제로 기골이 장대하고 거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의 방향성은 온전히 여전히 여지없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생각 속에, 그 상황 속에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10명의 적탄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히 다른 차원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생각을 살펴봤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제가 여인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만 살펴볼 수 있는데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그거를 곰곰이 되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아야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라는 걸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대상.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쫓았어요. 예수님 옷자락 잡아보겠다고, 나도 그 기적의 체험자, 주인공이 되겠다고 따라붙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만 맞췄겠습니까? 거기는 수많은, 아마 예수님 옷 안 찢어졌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난리 난장판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그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아시는지, 도뛰기 시장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까 말했지만 영적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중심입니다. 믿음은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내가 품는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우리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왜 근데 뭐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지?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그러신 건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평안을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아보려고 둘러보셨다. 여기에 갖고 있는 이 문장의 뉘앙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막 황급하게 그 사람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낸 게 아니고 예수님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둘러보셨다는 막 그 숨바꼭질 하듯이 막 그 사람 빨리 찾아내가지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잠잠코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직접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며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 그 상황을 간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의 방향성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시간이 더해가잖아요. 한번 설정된 그 생각의 방향성이 여기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져 갑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아주 아주 긍정적인 요소는 그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리셋 버튼이죠. 리셋.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에이 기계를 한번 껐다 키면 되지. 그렇죠? 껐다 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껐다 키면 이렇게 리셋 버튼 누르듯이 내 생각 다 털어내고 이렇게 딱 누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고 그게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없이 하염없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를 틈새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배 자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한 편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서 부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인데, 이게 좀 몇 년 지난 이야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같이 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are you doing?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When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away. I could heal you.
여러분 이 아서부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DDP 그러니까 요가 강사의 말을 듣고 그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소문 듣자마자 생각을 즉시로 변화시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건데 물론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요가 강사의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삶이 일순간 대역전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노력하는 중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싶었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 있었지 않겠어요? 뭐 행복하다고 표현돼요. 이 영상 이렇게 잘 편집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저 사람이 그 수개월 동안 건강한 몸으로 체중을 뺀다고 해도 너무 괴롭고 막 다 팽개치고 싶은데 안 걸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버텨냈죠. 여전히 과거에 묶이려고 하는 그 생각의 사슬을 끊임없이 잘라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꿈을 지금 현실로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교묘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은요 마치 나침판이 여러분 가만히 두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죄성이란 게 우리의 연약성이란 게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로 잡아당겨요. 그 저는 신앙생활을 수레를 끌고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비유를 곧잘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수도 없이 말하게 될 거예요. 수레를 끌고요. 믿음 생활은 수레를 끌고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이 수레를 끌고 산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를 걸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힘주고 버티지 않으면 손 놓아버리죠. 그러면은 그 수레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날마다 그 술에 붙잡고 한 발자국 더 가기 위한 버티기 위한 그 버팀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그 모든 신앙인들은 다 수레를 갖고 있는데 그 수레에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 클수록 꿈이 클수록 수레에 담겨진 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레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비전이 크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수레의 무게는 더 무거운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은 버텨내는 거. 우리의 생각이 계속 굳어지려고 할 때 잘라내는 거,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성, 저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성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새롭게 디자인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면 거뜬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풍성한 것 같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 한켠이 헛헛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영은 아는 거예요. 왜요? 죽어가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근데 아무리 곤비하고 막 가난해 보여도 기도해서 내 영이 살아나면 세상아 덤벼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담대함이 샘솟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다. 왜 생각의 디자인이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졌는지 제가 15초 안에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그릇된 생각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새로운 방향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결국 기도의 자리는 나의 관점이 죽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팅되어지는 시간. 내 굳어진 생각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새롭게 창출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생각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디자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홍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